5천여만 원이랍니다. 빚이 불어나자 종적을 감췄다는 지영 씨. 장은이 꺼져 있어. 빚이 불어나 그리고 소리창 킥포인트로 연결되어며 받지 못할 돈보다 돌아오지 않는 딸 때문에 아버진 애가 끓는데요. 지영 씨의 마음을 훔쳐간 그 남자는 여의도 헌팅남과 꽤나 닮았습니다. 그런데 지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하태근 씨 맞으세요? 네, 이름은 같아요. 근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과거에 그럼 만나시기는 로데오 거리 앞에서 쪽지로 만나신 건 맞으세요? 네, 그건 맞아요. 그건 맞는데 하여튼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. 취재 소식을 듣고 남자친구에 대해 오해를 풀고 싶어서랍니다. 예전에 그 금전적인 걸로 크게 손해를 어떤 그런 사채 같은 사람들한테 그걸 판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지키겠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 남자친구와 저랑 만났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, 그 중에. 네, 그러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네, 그 사채 업자들이 그럴 수 있다? 아니, 저희를 만나시는 게 어떠세요? 그거는요, 제가 조금 생각해 볼 텐데요.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선뜻 믿기 어려운 이야기. 다만 남자친구에 대한 지영 씨의 믿음만은 단단해 보입니다. 가족들은 지영 씨의 실종 신고를 해뒀는데요. 꿈을 꺼내는 있죠. 그걸 내가 그것까지 몰라요, 사실. 본인이 저렇게 협회하기 때문에. 속 시원히 밝혀주고 싶은데 그걸 말씀해드리면 꼬레배상에 전부가 놓아요. 가족에게 돌아오는 건 오로지 딸의 선택일 뿐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. 2년 전 딸 앞에 나타나 쪽지 한 장을 건넨 그 남자. 딸 자식을 고발을 해서 일단 딸을 붙잡아다 얘를 설득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이 설득해가지고 들어주냐가 문제지. 방법이 없어요. 안타까울 뿐입니다. 우리도. 그 남자를 만난 뒤 딸은 너무도 낯설게 변해버렸습니다. 가족들의 믿음처럼 지영 씨를 빼앗아간 그 남자가 우리가 찾고 있는 여의도 헌팅남인 걸까요?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수줍게 쪽지를 건네는 30대 중반의 남자. 여의도 헌팅남을 찾아내면 지영 씨 가족의 의혹도 함께 풀릴 것입니다. 맑은 여름날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먼데서 본 게 물이 비 놀디나 그게 물로 파도가 출렁출렁 저기 굳어들더라고요. 아나 그래 거기 찾아도 어디는 물에 빠졌더래요. 실종됐던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답니다. 마을을 끼고 흐르는 낙동강에서 시신으로 떠오른 건데요.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숨진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민욱이랍니다. 숨진 아이의 나이는 고작 6살입니다. 지난 8월 8일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다는 민욱인 왜 낙동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걸까요?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실종 당일 민욱이가 사라진 시간입니다. 우리한테 실종 신고 들어오는 게 1시 한 40분 됐을 겁니다. 실종은 언제 됐던 거예요? 5시 30분이라 했잖아. 30분 해가 그 한 개 모르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구조돼서 나온 거는 8시 한 40분 정도.
부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는데요. 그러니까